안녕하세요. 다산의 듀오 원장 전병칠입니다. 오늘은 한번 캐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캐드냐면은 제가 사실 강의에 사용하는 도면이 제가 거의 다 사실은 캐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학교에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도면을 좀 어떻게 만드는지 혹은 그 도면을 그리는 과정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은 캐드로 뭐 자기주의 회로 그런 거 한번 그리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툴 수 있지만 그래도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런 것들이 혹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잘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퀀스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먼저 자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그어서 자, 우선 선을 이렇게 두 개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제 어떤 걸 넣을지 이제 정해야 되겠죠. 보통 뭐 A 접점 푸시 버튼을 눌러서 릴레이를 하나 여자시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A 접점이니까 우리가 접점 표시를 그을 수 있고 자, 그리고 간단하게 선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푸시 버튼이니까 끝에가 잠깐 이렇게 조금 나오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회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선만 그어주면은, 이렇게 푸시 버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푸시 버튼이라고 써야 되겠죠? PB1이라고 쓸까요? 뭐, PB1. 네, 좋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크다면 조금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거를 여자시키는 릴레이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자, 릴레이도 하나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한, 이 정도가 좋을까요? 이렇게 크기로 놓으면은, 여기에다가, 자, 글자를 가지고 와서, 비슷하게, 뭐, 릴레이 1,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 글씨는 조금 더 커야 되겠네요. 그쵸? 한, 이 정도 크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릴레이가 여자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회로가 만나는 점은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네, 항상 이제 해치라고 해서 점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려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거는 그냥 그렸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그리는 과정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자기유지를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끌고 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회로를 끌고 와서 이렇게 우리가 회로를 만들게 되면은 릴레이 1이라고 하면 이제 자기유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푸시 버튼은 이제 지우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접속되는 점을 하나 그릴 수 있고요. 만약에 푸시 버튼 2라고 하는 것을 이 아래다가 놔서 자기유지를 해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조금 올리는 게 좋겠네요. 저는 그렇게 하고 이쪽에다가 푸시 버튼 2를 놔서 끊는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끊을 때에는 자 이게 비접점이니까 여기 이렇게 살짝 닫게. 여러분 A접점과 B접점의 차이는 A접점은 이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막대기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요. B접점은 이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을 때 A접점은 약간 떨어뜨려서 그리고 B접점에 있을 때는 붙여서 그립니다. 물론 이 기호를 그리, 저기 하는 기준이 또 있는데, 크기 비율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그런 부분은 다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푸시 버튼 1을 눌러서, 릴레이를 여자시키고 자기유지 시킨 다음에 PB2로 끌수 있는 회로까지 됩니다. 릴레이가 이제 자기유지 되면 뭐 하나요? 뭐 램프라도 뭐 하나 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자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자기유지 돼 있는 상태에서 R1이 동작돼서 뭐 램프를 켜는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릴레이 1이 여자 되어서 램프라고 할까요? 램프. 자, 이렇게 램프가 켜지는 회로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순간적으로 켜지게 되는 거죠. 자기유지 되면서 켜지게 되는데,
아, 타이머요? 타이머 한번 넣어볼까요? 타이머를 넣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릴레이를 눌렀을 때 여기 타이머가 동작되니까 자, 요 선을 이렇게 맞춰서 여기다가 타이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타이머를 이렇게 놓고 여기는 이름은 T라고 할게요. 아, 대문자로 T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쪽은 지우고 자, 여기다가 놓고 아이고, 세트가 잘안 맞네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 아래에서 이렇게 끊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놓으면은 PB1을 눌렀을 때 릴레이가 좌기지되고 이제 타이머도 여자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접점이 릴레이 접점이 아니라 타이머의 접점으로 켜야 일정 시간 뒤에 동작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죠. 근데 이거 지금 그냥 일자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순시 접점이니까 요거를 이제 한시 접점으로 바꿔야 되겠죠. 한시 접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대칭되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한시 접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릴레이가 여자 되어서 자, 일정 시간 뒤에 L이 이제 켜지는 그런 회로가 되네요. 자, 회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움직이도록 하고, 자, 이 앞에다가, 뭐랄까요? 뭐, 차단기? 네, 차단기. 배선 차단기의 기호를 이렇게 넣어보게 되면은. 근데 이거는 그, CAD를 하시는 분들마다 서로 주로 사용하는 기호라든지, 이 모양의 형태가 다르게 되는데, 아무튼 저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것이 하나의 시퀀스를 그리는 형태다라고 정도만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역시 MCCB 하나 만들 수가 있죠. 자, 글씨를 써야 되니까 MCCB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조금 더 길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MCCB가 앞에 있고 이렇게 타이머를 이용해서 끌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뭐 램프가 하나가 아니라 램프가 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를 L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타이머로 이제 좀 끄는 회로, 비접점 회로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쪽에다가 타이머의 비접점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됐나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저는 차단기 전원을 올리게 되면은 L2가 점등이 되고요, 바로. 그리고, 만약에 이제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릴레이 1이 여자 되고 그리고 일정 시간 뒤에 T초 후에 L1은 점등되면서 L2는 소등되는 회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할 때는 만약에 이제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끝나는 회로에서는 점이 없어도 되니까 이렇게 회로를 그릴 수가 있고 앞에도 조금 이제 긴것 같아요. 너무 길어요. 자, 이 정도의 굵기가 맞는 것 같고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볼까요? 이 정도? 아이고, 잘못 옮겼네요.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자, 이렇게. 되면은, 아,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제 학생들에게 쓸 때는, 아, 차단기도 여기도 연동이니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교재 같은 데다 넣을 때에는, 그대로 이걸 이제 캡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릴레이는 하나만 있으니까 R1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R이라고 표현하는 게더 좋겠습니다. 뭐 부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없겠죠. 그쵸? 자,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도면 그리는 법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 번만 좀 기호라든지 뭐 A 접점, B 접점, 타이머 A 접점, 타이머 B 접점, 뭐 리미트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는 더 쉬워요. 만약에 리미트 스위치 접점 만들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이게 리밋 스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리밋 스위치 기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리밋 스위치 기호, A 접점, B 접점, 뭐 셀렉터 스위치. 셀렉터 스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푸시 버튼 하나 끌고 와서 이 푸시 버튼에다가 끝에만 이렇게 살짝 꺾어주게 되면은 푸시 버튼 기호가 됩니다. 자, 비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런 리밋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푸시 버튼 기호들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그때 조합해서 연결시키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쉬운 깔끔한 회로도를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이 기술을 좀 익히셔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컴퓨터 그냥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면 쉽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이제 숙련이 덜 되냐 더 되냐 정도의 차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도면을 오늘 그려봤고요. 나중에 혹시 더 기회가 된다면 더 복잡하거나 더 어려운 것들, 뭐 치수 넣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CAD 이용해서 시퀀스 그리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